오늘 리뷰할 직업은 도화가입니다. 최근에 만든 사시건술 리뷰와 블레스터 가이드에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빠르게 다음 비디오를 작업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좋은 피드백과 리액션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직업은 도화가입니다. 도화가는 귀여운 유형과 서포터라는 특징 때문에 많은 캐주얼 플레이어들이 선택하는 직업이고, 캐주얼 플레이어들이 많은 만큼 평판이 안 좋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도화가의 성능 때문에 조합에 따라서 깊이 되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비선호 직업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나인 해우물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도화가는 반쪽짜리 서포터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도화가가 출시된 지약 1년 10개월 만에 해우물 범위 개선을 포함해서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유의미한 버프를 받으며 입지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도화가 본연의 캐릭터 디자인은 바드의 유동적인 라덴 관리와 폴라의 유지력과 정화 등 기존 서포터들의 장점에 섞여 있는 캐릭터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깊게 파고드니 바드와 홀라의 불편함을 섞어놓은 듯한 귀여운 거 말고는 큰 장점이 없는 직업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아에서 사람들이 서포터에게 기대하는 큰 역할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증 버프와 아덴으로 인한 데미지 기여도, 무력화, 부위 파괴와 같은 기믹 수행력, 광시곡이나 율법 같은 강한 댐감이나 수연 천축같이 비교적 약한 댐감으로 위험한 패턴을 넘겨주는 데미지 경감, 그리고 댐감과 별개의 쉴드와 힐로 인한 파티 유지력. 마지막으로 카운터가 있습니다. 로아에 있는 모든 3개의 서포터 직업은 이 다섯 가지의 핵심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본인의 직업과 스킬셋에 따라서 공격적인 부분이 더 돋보이게 세팅할 수도 있으며, 스킬을 바꿔 기믹 수행력이나 카운터를 더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범가르기 대신 옹달샘이나 하프 대신 싸쇼기라든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같은 목적이지만 다른 스킬을 쓰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킬이어도 목적이 같은 만큼 편의상 채용률이 높은 스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화가의 가장 필수적인 스킬은 난치기, 콩콩이, 해그리기, 해우물 네 가지로 하프, 위로뮤, 서곡, 현상, 음진 총 다섯 가지를 사용하는 바드나 빛의 충격, 집행검, 신보, 신빛, 그리고 천축과 신분을 사용하는 홀라보다 스킬 선택에서 좀더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중 대부분의 도화가 유저들이 남은 4개의 자리 중 2개의 자리는 무력화 밸류가 높은 흩뿌리기를 주력 쉴드기로, 남은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무력화가 높고 더불어서 아덴 수급 밸류가 높은 범가르기를 채용합니다. 남은 2 자리에서는 환문, 카운터, 미드네 중에 골라야 하는데, 대부분은 일단 카운터를 넣고 정화와 아덴 수급 기능이 있는 환문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화가의 스킬 유동성은 정화, 카운터, 댐감 3개가 모두 필요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나온 카멘 레이드나 일리아칸 일관문 같이 레이드에서 이세 가지 요소가 모두 높은 밸류일 때 필요한 스킬은 3개인데 남은 자리는 2개뿐이어서 스킬을 바꾸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결국 필수 스킬 4가지를 제외하면 흩뿌리기와 범가르기가 남는데, 흩뿌리기를 포기하면 유지력과 무력화가 약해지고, 범가르기를 포기하면 무력화와 아덴 수급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화, 카운터, 댐감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팀원과의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는 미리네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밸런스 패치로 인해 미리네의 기운 강화 특효가 추가되어 댐감 스킬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오는 아덴 손실이 최소화되었고, 오히려 순수 아덴 수급기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영의 문에 주변 직발 쉴드 기능이 추가되어 의식하지 않고 난사해도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이게끔 패치됐으며, 대부분의 도화가가 환문을 채용하는 만큼 대중적인 빌드에 저점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흩뿌리기를 포기하고 흩뿌리기의 유지력을 미리네어 환문으로 채우는 스타일이 주력 세팅 중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흩뿌리기의 밸류를 높게 평가해서 카운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카운터를 포기하는 세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리네가 광시곡이나 율법에 비해 사용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댐감이 필수인 레이드가 많지 않은 만큼 기존처럼 미리네를 포기하는 유저들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도화가의 스킬셋에 대한 자유도는 여전히 높고, 유저가 어떤 스킬셋을 선택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보상은 큰데 기회비용은 작아서 레이드와 조합에 맞춰 유동적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큰 수혜가 있게끔 버프를 받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화가와 다른 서포터들 간의 성능 비교입니다. 첫 번째로는 낙인 유지력에 있겠습니다. 바드는 주력 낙인기로 사쇼 또는 하프를 채용하는데, 하프와 함께 보조 낙인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바드가 아무리 잘해도 낙인이 필연적으로 비는 부분에 생기기 마련이고, 억지로 낙인 업타임을 올리려면 다른 스킬에 밀리는 등의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라는 주력 낙인기로 비충 또는 정금을 사용하는데 비충의 경우 유지가 어렵진 않지만 율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거나 완벽한 공정 100% 유지를 원하는 경우 조금 빠듯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정검을 사용할 경우 이런 단점이 보완되지만 약간의 캐스팅 모션이 있고 비충을 포기하면서 소킹을 쓸 자리가 없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화가의 주력 낙인기인 난치기는 지속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예 비맞추거나 캐스팅하다가 끊기는 게 아니라면 상시 유지의 난이도가 정말 낮고 긴 지속시간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상시 유지인 사쇼기나 비충에 비해서 다른 스킬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데미지 기여도입니다. 도화가의 아덴 가동률은 버프 전에도 이미 바드보다 많이 빠른데 바드의 이버블과 도화가의 아덴 버블은 효율이 거의 비슷하고 바드의 유니크한 장점인 3버블을 운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감상 전반적인 성능은 도화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느껴집니다. 저점이 높은 직업인 홀라와 비교해봐도 원거리 딜러들이 일부러 멀리서 딜을 넣는 게 아니라면 이번 해우물 패치로 인해서 타대 딜러가 몇 명 있더라도 모두 해우물 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완화가 있었고 아덴 운영이 비교적 어려운 홀라에 비해 도화가는 아덴 쪽으로는 큰 유연성이 있어서 일찍 파티 바드의 3버블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데미지 기여도 또한 평균적으로 바드나 홀라에 비해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우물이 아무리 커졌어도 사실상 전맵을 커버하는 공정 버프와 뎀감, 보너스 데미지, 힐이 올인원 패키지로 들어있는 아덴을 가진 홀라에 비해 아직 로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홀라의 저점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드의 수연에 달린 CC 면역이나 천상에 달린 공각, 홀라의 오런 카운터나 휴고의 올인원 편의성과 같은 각자의 유니크함을 제외하면 단순 데미지 기여도와 단순 쉴드 유지력, 단순 기믹 기여도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도화가의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본인이 서포터에 관심이 있거나 도화가를 키웠는데 성능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은 다시 한번 도화가에게 관심을 줘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전반적인 도화가 입지와 동향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갔는데요. 자세한 빌드와 스킬 채용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관련 비디오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포팅은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남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